자, 22강 정기금 할인 평가 한번 보시죠. 이게 우리가 정기금이라고 하면 정기적으로 돈 받는 겁니다. 정해진 기금이 아니에요. 정기적으로 돈 받는 게 정기금입니다. 그러면 정기금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? 연금 같은 거죠. 연금 매년 받으시잖아요. 이런 식으로. 만약에 45세 개시해서 계속 받으시잖아요. 정기적으로. 이런 식으로. 그러면 만약에 이 계약, 이걸 이렇게 했어요.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, 아버지가, 아버지, 엄마, 아들. 이런 식으로 해보시자고요. 뒤에 페이지를 보시면, 계약자 아버지입니다. 피보험자 엄마시고요. 수익자 아들로 했어요. 아버지가 여기다 일시납으로 10억을 납입하셨습니다. 이게 뭐 즉시연금이 됐든, 즉시연금 뭐예요? 오늘 가입하시고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 받는 거잖아요. 보험은 45세에 계시니까, 45세 다음 달부터, 이달 만약에 4월 1일 날 가입하셨어요? 5월 만약에 10일부터라고 하시고, 이때부터 연금을 다오. 이게 즉시연금이잖아요? 뭐 즉시연금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월납으로 꾸준히 납입하시고, 45세가 됐을 때부터 개시해다오. 이것도 해당이 되시겠죠? 그죠? 그래서 이런 즉시연금을 가입했습니다. 그래서 매달 나오는 돈이 22,500만 원, 월 200만 원좀 넘게 이렇게 나온다고 해보세요. 그럼 보험은 명확하다 그랬어요. 돈낸 사람이 주인이다.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보험금의 주인인데 그 보험금을 매년 자식한테 주는 거잖아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매년 줄 때마다 살아서 주는 거니까 뭐한 거죠? 증여가 발생했다. 이렇게 되겠네요. 그러면 얼마를 줬는지 보시자고요. 엄마, 조금 아까 배우 엄마 45세부터 지난달 아버지가 10억 내시고 이번 달부터 얼마씩 매년 2,500, 한 달에 400만 원씩을 자식이 수령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엄마 45세 때 증여가 시작이 된 거죠. 증여 시작. 그러면 1년에 12달이잖아요. 12달 곱하기 엄마 만약에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99세 12개월이 100살이잖아요. 그럼 그때까지 몇 년이 경과했냐면 54년입니다. 그러면